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품샵입니다. 바로 전 영상이 잠실 파워슈아츠에 다녀온 후기였었죠? 오늘은 판교 현대백화점 파워슈아츠 후기를 올려보려고 해요. 잠실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교 파워슈아츠에서도 실바니안 리미티드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다들 올 추석 연휴가 길어서 좋으셨죠? 저도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잠실이랑 판교도 다 다녀올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판교 가는 길은 푸릇푸릇해서 드라이브 가기가 너무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판교 현대백화점 5층에 파워슈아츠가 입점돼 있는데요. 도착을 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어요. 연휴라 그런지 백화점에 차가 너무 많아서 지하 6층까지 다 만차더라고요. 자리가 도저히 안 날 것 같아서 저희는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는 그레이츠몰에 주차를 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 있으면 그레이츠몰도 주차가 무료이니 참고하세요. 그레이츠몰은 주차자리가 아주아주 널널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현대백화점 어플을 받으시면 매월 주차 4시간 무료 쿠폰이 나와요. 아이쇼핑이라던가 백화점 가서 꼭 구매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음료 쿠폰도 2잔씩 나와요. 판교 현대백화점 10층 카페 H에서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허브티 등등 무료로 마실 수 있으니 이 혜택도 꼭 잊지 말고 사용해보세요.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워슈아츠가 있는 5층으로 바로 갔는데요. 특히 5층은 디즈니 스토어 1호점도 입점돼 있으니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꼭 들러보세요. 완전 천국이더라고요. 디즈니 스토어 후기는 쇼츠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역시나 한눈 팔지 않고 실바니안을 향해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면 파워슈아츠가 바로 보여요. 여기도 귀여운 대형 실바니안이 맞아줍니다. 너무 귀여워서 쓰담쓰담 악수 100번 하고 왔어요. 들어서자마자 리미티드 라인을 찾아보았는데 두둥! 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꼭 사고 싶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유니콘! 왜 이름이 유니콘인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그 유니콘. 잠실 갔을 땐 널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다른 것부터 구경하고 있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교는 잠실보다 매장이 좀 작았어요. 실바니안 진열도 잠실이 좀 더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실은 리미티드 제품도 따로 코너에 진열해두었는데 여기는 손님들이 여기저기다가 막 둔 건지 진열이 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일단 남은 리미티드 재고가 많이 없어서 좀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잠실에서 못 사온 김자 가구 중에 한 세트가 없어서 재고 여쭤보니 품절이라고 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일본 공홈에서 구매해야 할 것 같아요. 판교는 10월 5일까지 20% 할인 행사 중입니다. 김자 가구 세트야 당연히 못 구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왔었는데 혹시나 하고 유니콘이랑 몇 가지 여쭤보니 직원분께서 남아있는 재고들을 몇 개 더 풀어주셨어요. 꽃밭 친구들도 진열해주셨어요. 아까보다 매대가 훨씬 풍성해졌죠? 드디어 유니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당황했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맨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맨손으로 갈 저도 아니긴 하지만. 매장에 애니메이션을 계속 틀어두는데 제가 좋아하는 페르시안 고양이 가족이 에피소드라서 꼬마 아이들이랑 계속 보다 왔어요. 애니에서도 페르시안 특유의 솜털들이 잘 표현돼서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신생아들 너무 귀엽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초콜릿 리트리버 가족이 신상으로 출시됐다고 해서 얘네 데리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얘네도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품절이래요. 내일 오후에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내일 또 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워서 축 처져 있었는데 카운터 뒤쪽에 리트리버들이 막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직원분께 여쭤보니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찾으시는 제품 있으면 택배문의 꼭 한번 해보세요. 연휴가 껴있어서 배송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다시 안 와도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리트리버 결제를 하고 택배로 받기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원하는 제품들을 다 구매하고 나니 이제서야 여유가 생겨서 다른 인형들도 보이더라고요. 잠실에서 다 봤던 인형들인데도 또 봐도 너무 좋았어요. 인형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너무 귀여워요. 판교에도 아이들이 장난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더라고요. 파워슈아츠의 꽃은 발로 누르는 빅피아노 역시 있었는데 잠실과 다르게 3분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질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도 평화로운 파우슈아츠 판교점 후기였습니다. 저는 또 쇼핑 때 그득그득하게 구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가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판교에서 구매해온 제품들이에요. 여기에 레브라도는 택배로 곧 슝슝 올 테니 8개 구매했네요. 잠실은 파우슈아츠 전용 쇼핑백이었는데 여기는 현대백화점 쇼핑백이에요. 우비 친구들은 제가 리뷰한 적이 있기도 하고 갖고 있는 제품이라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쟁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용이랑 제 미개봉 이렇게 두 개 구매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구매해온 유니콘 이것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선물용이랑 미개봉용 이렇게 두 개 구매했습니다. 꽃밭 친구들은 고슴도치 때문에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정말. 요거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공주공주 왕자왕자 한 건 뭔가 좀 유치해 보이는데 그래도 고양이들이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데려와 봤습니다. 근데 또 막상 제 것이 되니까 또 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요것이 실바의 마력인가요? 나무늘보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늘보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제 짝꿍은 나무늘보 별로라고 그래서 괜히 의기소침. 하나 더 쟁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저처럼 나무늘보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초콜릿 레브라도 가격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정가는 55,000원이고 20% 할인받아서 44,000원에 구매해왔습니다. 일곱 가족인데도 할인받으니 가격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아마 곧 토이트롯몰에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가 받아온 사은품도 보여드릴게요. 잠실에서 이미 고민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큰 욕심이 없었는데요. 판교에서도 유용한 사은품들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L파일. 실바니안 파일은 언제나 땡큐죠. 참고로 제 사은품 개수가 많은 건 제가 여러 번 계산해서랍니다. 오해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그립톡. 두 가지 종류였는데 저는 이거 실물로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조개 그립톡. 색감도 너무 예쁘고 사용하기 너무 아까워요. 다행히 프레야 그립톡은 두 개라서 하나는 사용해보려고요. 드레스 초콜릿 토끼도 두 개나 받았고요. 퍼즐인 줄 알았으나 바닥판이라는 이 사은품도 받아왔습니다. 파우슈아츠 인스타 팔로우를 하면 증정되는 이 스티커도 넉넉히 챙겨주셨어요. 카달로그도 몇 개 챙겨와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교 현대백화점 파우슈아츠에 다녀온 후기를 올려봤는데요. 잠실은 쿠폰을 사용하면 총 30% 가까이 할인이 되지만 판교는 20%만 할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벤트 내용이나 기간, 품목들은 상이하니 꼭 자세히 확인하시고 다녀오세요. 개인적으로는 잠실이 가깝지만 서비스 면에선 판교가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뭔가 유도리 있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판교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인형만 잔뜩 구매를 해왔네요. 이제 정말 다음 영상에선 제품 리뷰로 꼭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